자, 지난 시간에는 성전에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예, 네, 그것만 바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의 위치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같은 인간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는 자기 같은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봐도 정말 한심한 사람. 이 사람, 나 같은 인간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그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또 다 믿고 있는 조건적 사랑, 특히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는 자기는 전혀 가망이 없는 불쌍한 인간인 것을 이 세리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기도하기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을 떠났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는 그 세리는 누구였을까? 바로 그 다음 장 19장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세리 장이 나옵니다. 세리들 중에도 높은 세리장입니다. 여러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세리장은 누가 시켰겠어요, 여러분? 로마 정부가 너는 세리장을 해라 그랬겠죠. 네. 왜? 돈을 제일 잘 뜯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리들 중에도 제일 나쁜, 정말 자기 백성에게 정말 냉정하게 그렇게 돈을 뜯는 세리다. 그래서 아마 세리장을 시킨 모양입니다. 그 세리장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을까? 자기를 필요로 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바라고 있는 그 세리장을 만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간 이유가 뭐예요? 예, 그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 그 오직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 여인 장녀를 만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만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회개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회개도 뭐 하는 거라고요?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주신다는 말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깨달음? 이야, 내가 이때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인간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굉장한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되게 헤쳐먹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리고로 왔습니다. 근데, 온 여리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여리고에 왔다. 그래가지고, 다 나와서 예수를 한번 보려고 길을 꽉 메워줬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인 것 같아요. 키가 작고 또 사람이 너무 뭐예요?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보고자 하되 볼 수가 없어. 한번 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달려갔다. 그 당시는 이 시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달리면 안 돼. 그건 아주 점잖지 못한 행동. 그러나 그런 거 개의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그런 관념을 개의하지 않고 달려가 예수를 보기 위하여 세상에 뽕나무에 올라가니 아무도 나무에 올라가서 보려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가 보고 싶어도 얼마만큼 보고 싶어? 되게 보고 싶어. 체면 불구하고 보고 싶어. 자,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보긴 보고 싶은데, 이거 키가 작으니 못 보겠고. 나무에 올라가려니까 뭐예요? 올라가려니까 체면상 못 올라가겠고. 지난 시간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자도, 옷자락을 만지긴 만져야 되겠는데, 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만지겠고. 예.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고. 그래서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뽕나무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가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 왜 예수가 보고 싶었을까? 자,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을까? 에? 여러분 잊어버리셨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소문, 어떤 소문?
어떤 소문? 아, 예수님이, 예? 세상에, 예?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문둥병 환자들을, 옛날에 유대인들은 문둥병 환자들 하나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주를 한 자들인데 뭘 불쌍하게 여기? 제가 옛날에 인도를 갔더니, 인도 사람들은, 그 인도에, 그 인도가, 요즘 이제 인도가 경제가 발전해서 꽤 잘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도에 가면 거지들이 막 길에 넘쳐나요. 막 돈 달라는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이제 멀쩡한 거지는 돈 못 벌어. 어떤 거지라 해야 돼? 기형이야, 기형. 보기에도 막 너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사람들 돈을 좀 주는 거야. 근데 인도 사람들 자체들은 거지 돈 안 줘요. 그러니까 거지들이 외국인만 보면 뭐예요? 쫙 달라붙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막 불쌍한 마음을 많이 가지니까.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불쌍한 마음 안 가져요. 왜 그렇게? 그 신이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참 하나님을 신을 잘못 믿으면 사람들이 생각이 이상해져요. 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왜 고쳐줬다고요? 불쌍히 여겼어. 세상에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다니. 왜? 당연히 받아야 될 뭐요? 벌을 반상병. 뭘 그걸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들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더라. 중풍병자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더라. 아,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죄가 많으면 뭐요? 벌을 내려서 중풍에 걸리게 하고,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그러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뭐예요? 저주하면서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 이분은 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더라.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병들을 다 하나님이 벌 주기 위하여 그 병에 걸리게 했는데, 그 병을 낫게 해준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준 병을 예수라는 한 사람이 와서 낫게 해준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보다 뭐요? 더 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준 병을 하나님이라야 뭐예요? 낫게 해줄 수 있지. 그래서 이 사케오라는 세리장은, 와,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런데 그 죄가 많아서 죄가 많은 그런 문둥병 환자, 하나님이 저주한
그런 문둥병자도 예수라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구나. 그래서 자기도 자기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그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는구나. 와, 그렇다면 이 삭개오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문둥병자도 안 돼. 중풍병자도 하늘나라 못 와. 어? 세리도 뭐예요? 안 돼. 라고 생각하며 하고 있었고, 자기도 그런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와, 자기 같이 그렇게 많이 해먹은 나쁜 인간도 예수는 나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것이다. 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란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 저 예수가, 내가 소문으로 들은 예수가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다. 즉, 조건 없이 나 같은 인간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일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이 삭개오에게 필요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면 그 예수가 아니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르치고 있는 그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뭐요? 지옥형이야. 네. 그런데 그 예수, 소문에 들리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자기도 희망이 있겠다. 하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앞으로 볼 때도, 삭개오에 이런 세리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뽕나무에 올라가서 봤다. 뭐 이래버리면 하나도 성경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암에 걸려가지고 강의를 듣고 뭐 또 지나간 경험상 뭐 치료해봐야 뭐예요? 힘들 뿐이고, 그렇죠? 뭐 병원에서 낫는다는 약속은 안 하고 고생 직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제는 나에게 누구밖에 없다? 네, 생명 주시는 하나님. 특히 우리 이 부분도 막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 그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 현대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때 필요한 어떤 처치만 해줄 수 있지 내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는 없다는 걸 이제는 절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내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내 꺼진 유전자와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은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염체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싶으냐. 이것이 이제 핵심 이슈다. 이 말입니다. 자, 삭개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누군지 아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삭개오는 쭉 보고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보고, 먼저 저만큼 가서, 왜 예수님이 쭉 일로 오실 테니까, 저만큼 가서, 이게 뽕나무라면 여기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보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뽕나무에 올라와 있어. 뽕나무에 올라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뭐 하고 있었게? 삭개오야, 체면 불구하고 네가 지금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드디어 뽕나무에 올라갔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자 뽕나무 밑에 왔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죄인은 뽕나무 위에 있고 예수님은 나무 밑에 왔습니다. 이게 아주 위치가 아주 곤란한 위치예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위에 있고 죄인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치가 뒤바뀌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싶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보다 뭐예요? 아래 종의 위치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아마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이었으면 베드로 보고 시켜가지고 저놈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와서 있으면 이제 가서 만나줬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 그거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 가서 삭개오를 어떻게 보시고 우러러 보시고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죄인을 우러러 보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우러러 보시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장면을 그대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러러 보시고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세요. 이거 빼버려도 예수께서 뭐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느라 뭐 그걸로 뛰어도 돼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탁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다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은 체면, 권위 이런 것을 세우지 않으신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땡깡도 부릴 수 있어. 땡깡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 좀 귀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어리광.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 보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만큼 자유롭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리광 부리고 싶거든, 어리광 부리고, 떼쓰고 싶거든, 떼쓰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뭐요? 유하여야 하겠다. 이거는 대박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아, 여러분. 아, 그, 이제, 어떤 경우에 제가 뭐 서울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여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머, 이상호 박사님. 맞지? 응. 여기서, 어머, 어머, 어머.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핸드폰 꺼내. 그래서 옆에 친구 보고 말이야. 아, 사진 찍어줘, 박사님. 이제 그런 사람은 그 사진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이상구 박사 만났다고 막 보여줄 거 아니야. 그리고 카톡으로 막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만나서 사진 한번 찍는 것도 영광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문의 영광이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영광은 뭐예요? 식사 같이 하는 겁니다. 밥 같이 먹었다. 그러면 그거 상당한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밥한끼 먹는 것보다 더 영광은 뭐예요? 우리 집에 하룻밤을 먹었다. 네? 그렇게 되면 막 사람들 막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상구 박사가 하룻밤을 먹어도 영광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야 누구 집에 묵어? 세리장 집에 묵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이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 사케오, 더러운 놈, 악한 놈, 몹쓸 놈. 이런데 예수님이, 자, 말하면, 사케오라, 사케오야, 빨리 내려와라. 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지난번에 그 사마리아의 창녀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창녀를 무슨 취급을 했다? 사람 취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그 당시 백성들이 이 삭개오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그 집에 그런 삭개오 같은 놈의 집에 하룻밤 묵는다면 나도 어떤 놈이 돼버려? 삭개오만큼 더러운 놈이 돼버려. 아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자야 되겠다. 지금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집에 하룻밤 주무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동네 뭐예요? 온 동네 유지가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막 유명해지고 존경을 받고 그런 판에.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갔어? 사케오한테 돌아갔어. 왜 예수님은 그 영광을 사케오한테 줍니까? 온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삭개오만이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갈급하게 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갈급하게 기다리고 돼. 세상에 그 나이가 많아도 뭐예요? 체면 불구하고 뽕나무까지는 겨우 올라갈 만큼 자기를 갈급하고 있어. 사람. 그것이 예수님께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 다른 소리 했습니까? 삭개오야, 네가 회개하면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자지. 조건 내세웠습니까? No. 그게 아니에요. 네가 이제까지 지은 죄 다 회개해. 그러면 내가 하룻밤 자주고 네 체면 세워주마. 그거는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삭개오가 막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런 영광을 주는데, 예.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죄인은 아마 바로 누가복음 18장에서 아마 성전에 가서 그런 기도를 올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세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냐? 삭개오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 말도 안 돼. 삭개오가 서서,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왔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말하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뭐요? 주겠습니다. 와, 너 이때까지 해먹은 거 절반 가난한 사람들께 주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지.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집에 들어와 주신 것을 그것도 조건 있게 없게, 조건 없이 사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삭개오는 감사가 넘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집에 유하러 오늘 이 여리고까지 오셨구나. 이 맛 대박이야. 그렇죠?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해먹은 거 뭐예요? 다 돌려주겠다 이런 거지. 이건 대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회개가 동시에 뭐요?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회개를 주시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네, 아시겠죠? 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뭐요? 갚아 주겠다. 자, 이제는 재산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람 취급을 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막 너무나 막 넘치도록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집에 오셨다. 결국 이것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오셨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하나, 예수님의 집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는 사개오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그리고 그 기쁨이 있어야 우리는 사단이 공격해올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사단이 나를 지금 시험하는데, 힘들게 하는데, 내가 이걸 잘 이겨내야만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 네 수고의 결과로 내가 구원을 해주지.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거야. 일단 구원이 되어야만,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은 내 사랑은 너에 대한 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다짐을 주실 때만 우리는 사단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를 기꺼이 한다? 체력 단련을 기꺼이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사면에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네? 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에 이르른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야. 아시겠죠? 네. 네.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구원. 무조건적 사랑이 이르렀으면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는 뭐예요? 에게는 그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여리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즉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유대인이라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여리고 사람들은 아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탁 들어올 때 맨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어느 사람들하고 전쟁을 쳐대. 여리고. 여리고는 견고한 성이 있어서 이거는 도저히 이게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인데 결국 누가 함락을 시켜줬어요? 누가 그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 부르도자도 없는데. 네? 못하실 것 없어. 뭐, 하나님 못할 일은 없죠만은,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를 배웠으면 좀 과학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성벽은 돌로 쌌어요. 그렇죠? 그럼 그 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 어떻게 무너뜨리나? 우리 현숙 씨. 현숙 씨도 모르겠어.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자, 여러분, 그 돌이 쌓여 있는 이유는 뭐예요? 중력이야, 그렇죠? 그 중력을 없애버리면 성은 확 없애버려요. 중력 없애버리면 돌들이 다 공중에 떠. 그렇죠? 그 영적 에너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죠, 그렇죠? 베타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무슨 파로 만들 수 있어? 알파파로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그거는 영적 에너지야.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 뇌에 작용하면 우리 뇌를 지배하고 있는 뇌파, 뇌파는 전기 에너지라 이 말이에요.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다.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지배해서 뇌 뇌파를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꾸면 우리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로 변해 가지고 그래서 유전자를 알파파가 회복시킨다. 이래서 이제 일부 세미나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야. 이런 걸 배워야지. 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내 유전자가 진짜로 회복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뭐예요?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도 무엇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어떤 자?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아. 자, 100마리 양 중에 한 놈이 뭐예요? 도망을 가니까. 목자가 어떻게 간다고? 찾아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며, 그 하려고 여기 왔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모든 값은 완불했다. 그 속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어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 내가 영생을, 구원을 얻었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를 진짜로 믿는다면 엔돌핀 나왔나? 나와요. 유전자 팍 켜지는데. 근데 왜 믿는 게 요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강의를 자꾸 들으셔야 돼. 듣고 그러면 한 번 들을 때 보다 두 번 들을 때 또 새로운 감동이 오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꾸 쌓이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야, 이거를 내가 열 번을 들었는데 이때까지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했던가 하는 그런 순간이 탁 오면서 여러분의 온몸의 유전자가 짠 켜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세상은 삭개오를 악하고 더러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사람 취급을 해주지도 않았지만, 이 하나님은 이 삭개오마저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여리고로 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 나왔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라야만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자기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는 너희 집에 유한다. 놀라운 영광을 안겨주시고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도, 이 이방인 삭개오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이 여러 질병으로 지금 투병하고 계시는 당신의 자녀에게 정말 이 마음속에 와주셔서 내가 너희 속에 내가 함께 살고 싶다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셔서 정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시니 내 유전자가 다 켜져서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치유
사랑의 실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